안녕하세요. 아침엔 묵상 8월 2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부터 42절 내용입니다.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3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. 르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, 이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의 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는 이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, 여기에 털을 내리고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. 우리는 요단강 서편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분배받지 않고 그냥 이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.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모세가 너희들만 그럴 수는 없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. 너희들만 그렇게 힘든 여정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만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들은, 나머지 지파들은 그렇게 힘들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될 것인데 너희 지파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것을 이제 감지한 이 르벤과 갓 지파의 족속들은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. 우리는 이 땅에,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머물게만 해준다면, 분배를 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가장 앞서서 우리가 그 여호와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할 것이다.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,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대로 그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,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정복 전쟁을 끝까지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가도 좋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. 그러면서 이 르벤과 갓 지파의 족속들은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두에 서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. 결코 우리 지파만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르벤과 갓 지파, 이 지파 족속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 정복 전쟁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남들에게 조금 얄밉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.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. 그게 정말 진짜일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해조차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피치 못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오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보여지는 이 르벤과 갓 지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걸, 그리고 또 그것이 오해임을, 그리고 또 그 결정이 내 욕심이 아니라, 그리고 또 나만 뭔가 누리기 위한 그런 욕심이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신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많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만 잘 살고 또 우리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이기적인 것만 선택하고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한다는 라는 그런 이미지를 숨겨주는 것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나와 마주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내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공동체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오해를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.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으로 또 너무나도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한 선택만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